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굉장히 또 긴급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좋은 소식 진짜로 많이 가져왔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대응 방법 제가 제대로 꾸준히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바로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FDA 심사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항서제약의 이 FDA CRL 수령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잡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현재 주가도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하락을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팩트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논문들 그리고 서적들 참고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믿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CRL 관련 자료입니다. 논문이에요.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RL이 발행 됐을 때의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는 클래스 1.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재심사를 받아서 충분히 통과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러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는 조금 있지만 통계적으로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통과할 확률이 낮으면 40%, 높으면 60% 이상까지도 다시 통과하는 결과를 통계적인 결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편하게 중간값인 50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 HLB의 CRL이 클래스 1인지 2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하한가는 두 방 이상 맞았죠. 자, 그럼 뭐예요? 현재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과매도가 되어 있다. 아직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매물이 많이 나왔다 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클래스 2라고 짐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CRL 결과가 다시 제대로 나왔는데 만약 클래스 1이 발표됐다?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게 뻔하고, 그리고 클래스 2가 나왔다고 해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올 물량이 많지가 않다.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 하한가에서 물량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제 그리고 오늘 매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무조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침에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계속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어제 라이브 방송한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또 라이브 방송 아침을 제가 이렇게 켰습니다. 아침이라 조금 텐션이 낮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1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HLB 한가 풀립니다. 오늘 풀릴 거예요. 풀리고 좀 큰 상승 나는 좀 보여줄 텐데 일단 우리 주주님들 오늘 굉장히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었죠. 하한가가 풀린 첫날은 매수하면 안 된다. 어제는 매수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한가가 풀릴 때 매수를 하셔서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조금 봤으면 좋겠고, 좀 심하게 물려 계신 분들은, 자,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어제 하한가 무조건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매수하시고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단기 수익 봐라 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매하면서 도와드린 것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한가 풀렸죠. 오늘 좀 매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9시 2분입니다. 9시 2분인데 지금부터 매수를 천천히 해주시는 게 수익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 시점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 좀 알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수급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다. 오늘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서 매수를 해주신 게 정말 좋다. 그리고 HLB 관련된, 자, 제가 실시간 매매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문자로도 보내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한다고 문자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역시나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이고 우리 HLB 주주님들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HLB에서 수익 봐보고 싶다. 이번에는 나 무조건 수익 전환하고 싶다. HLB로 수익 한번 봐보고 싶다. 너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HLB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HLB만큼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도 따로 띄워놓을 거니까 수익 전환하고 싶다 간절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 시점 문자로 한 통씩은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한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이 찌라시 내용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변동성이 매우 매우 심해질 거라 이번에도 대응 진짜로 잘해주셔야 되고 저랑 같이 오래 같이 거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정말 거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번 4월달 기준으로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그래도 나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달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꾸준히 좋은 매매 이어가서 여러분들도 좋은 매수 매도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 HLB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HLB가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19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실시간으로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 판박이었어요. 똑같았다고요. 임상 실패로 하한가 두 번 쳐맞고 다시 똑같은 변명하면서 기대감으로 추후에 엄청난 상승 다시 보여줬다고요. 그때도 기관 그리고 외국인 세력들 다 물려 있었고 지금이랑 상황 자체가 정말 완전 똑같았다고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지금 좌절하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1,000만 주 이상 물려있고 심지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매수해주고 있다. 매수해주고 있어요. 하한가에 절대로 탈출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전환할 수 있고 좋은 수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조건 수익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응 전략도 꾸준히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매수가 아니라 장기로 보실 분들은 다음 리버세라는 재료 나오면서 상승 추세 분명 한번 형성해 줄 테니까 그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 전환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타이밍도 제가 꾸준히 알려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대응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기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이번에도 제가 물론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HLB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5월 17일 전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주님들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분명 17일 전에 팔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을 때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꾸준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무조건 HLB 무조건 17일 전에는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도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러면 뭐예요? FDA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와줘도 더 들어올 자금이 적어도 당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상승폭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엄청난 큰 상승이 적어도 당일에는 나와줄 수 없습니다. 잘해도 당일에는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하지만 FDA 실패 소식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수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률보다는 하락률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굉장히 큰 손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많이 올라봤자 10% 오를 거니까 매도하셔야 된다. 5월 16일에 정확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그래서 12% 정확히 상승하고 엄청난 폭락 보여줬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리스크 자체가 너무나 큰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17일 전에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제가 10분이 넘게 계속 떠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요. 저를 믿고 이제는 좀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한다고 문자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찌라시 내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길 바래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적어도 이 HLB만큼은 제가 여러분들 책임감을 느끼고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제 개인 전화번호 가지고 오픈을 해놨으니까요. 진짜로 간절하신 분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HLB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이 매집주, 매집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최근 들어 다시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매집주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두 가지 공유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